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인간인데 줄까지 차별하다니 너무한다. 돈 없다고 괄시하니 서러워 못 살겠네. 따위의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가 지경하는 호텔에 투숙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입장을 1시간 이상 빨리 허용한다. 돈 갖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이다. 내가 만일 용인 에버랜드의 사장이라면 1등석 입장권을 매우 비싼 값에 별도로 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줄서기에서 1등석 입장객과 일반 입장객을 구분할 것이다. 런던 국제공항에는 1등석 승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준비되어 있다. 파리에서도 뉴욕행 콩코드 비행기 승객들은 출발 이전부터 완전히 분리된 대우를 받았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9.11 테러 이후 미국 공항에서도 1등석 승객은 검색대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게 자본주의다. 스키장에서도 회원들이 이용하는 리프트와 비회원 리프트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가. 비회원이 비회원 전용 리프트를 타려고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인간인데 줄까지 차별하다니 너무한다. 돈 없다고 괄시하니 서러워 못 살겠네. 따위의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평생 부자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였을 때도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지불하는 대상은 결국 좀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다. 당연히 그 질적인 면은 지불하는 돈의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에서도 구매 실적이 저조하면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우수 고객들은 바겐세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다수 일반 고객들은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평균 5천만 원 이상 쓰는 특별 고객을 위한 VIP 전용 휴게실은 당연히 일반 고객들은 출입 금지 공간이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나라별로 호텔 요금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값만 내면 투숙하는 인원수는 상관없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방이면서도 그 인원수에 따라 방값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함께 투숙하는 자녀의 나이와 자녀 수를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택시 요금 역시 짐을 얼마를 갖고 타든 미터 요금만 내면 되는 한국 같은 나라도 있고 홍콩처럼 가방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곳들도 있으며 심지어 승객의 숫자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나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식당 요금 역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좌석 위치에 따라 요금이 다르기도 하고 음식을 싸갖고 갈 경우에는 앉아서 먹는 요금보다 할인이 되는 나라들도 꽤 있다. 서울의 몇몇 특급 호텔들에서는 도시락을 주문하여 가져갈 경우 10%의 봉사료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합리성이다. 그래도 호텔에서 도어맨이 고급차를 우대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고급차이어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오니까 우대하는 것이다. 나부터만 하더라도 몇몇 호텔들에서는 도어맨들이 내 얼굴과 차를 기억한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선호텔이나 신라호텔 같은 곳에 어쩌다 가게 되었을 때 내 차가 좋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경험은 전혀 없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소형차를 타고 호텔에 들락날락하면서 발레 파킹을 부탁하여 보아라. 한두 달도 안 돼서 도어맨들이 알아서 모실 것이다. 특급 호텔 앞에 고급차들만 주차하여 있는 이유는 발레 파킹 비용을 내거나 팁을 주기 때문이지 차가 좋아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수 고객에게는 특별 대접을 하고 불성실한 고객과는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는 디마케팅은 당연한 현상이다. 부자 마케팅의 이면에는 부자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서민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차별적 구조가 감춰져 있다고? 아니, 무슨 불이익?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는 이렇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지불할 돈이 없다고? 그렇다면 덜 편하고 덜 좋은 것을 가지면 된다. 그게 불이익이냐? 입석과 좌석의 차이가 없이 먼저 뛰어가 타는 놈이 앉아 간다는 원칙이 통용되는 곳은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그런 시스템을 돈 앞에서 평등한 사회로 믿을지 모른다. 기억해라.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정말 좋은 사회는 대가를 많이 지불한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먼저 앉는 사회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돈이 없다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냉정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세이노 저자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